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로부터 수집한 레스토랑 리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에서 뉴욕에 있는 플래닛 할리우드 레스토랑의 방문객들의 고객 리뷰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한 파일을 로드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공간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작업공간을 확인을 해보시면 tripadvisor.review란 이름의 변수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변수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집한 플래닛 할리우드 레스토랑의 리뷰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조를 보시면은 모두 1823개의 리뷰 데이터가 수집을 됐고요. 8개의 변수에 리뷰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인 ID 변수는 각 리뷰 ID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name 변수에는 레스토랑의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location 변수에는 레스토랑의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uthor 변수에는 리뷰글 작성자 이름이 저장되어 있고요. date 변수에는 작성 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uote 변수에는 리뷰 글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review 변수에 리뷰 글 텍스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ating 변수에는 각 리뷰 글이 부여한 레스토랑에 대한 평점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리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단한 감성 분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리뷰 글의 감성 상태와 리뷰 평점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합니다. 리뷰 글이 긍정적일수록 리뷰의 평점은 올라가는지, 혹은 리뷰 평점이 낮을수록 리뷰 글은 부정적인 상태인지, 이러한 리뷰 글과 리뷰 평점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뷰 글을 단어 단위로 토큰화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단어 단위로 분할된 리뷰 글은 감성 어휘사전과 결합을 해서 각 리뷰 글의 감성 상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성 어휘사전을 바탕으로 리뷰 글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긍정 단어가 많은지 부정 단어가 많은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런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개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리뷰 글의 전반적인 긍정적 상태 혹은 부정적 상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감성 지수를 이용을 해서 리뷰 평점 간의 관계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리뷰 글을 단어 단위로 분할하는 토큰화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먼저 리뷰 텍스트부터 단어를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단어를 대상으로 몇 가지 전처리 작업을 거쳐갖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패키지를 적재해 보겠습니다. 토큰화 작업을 수행할 타이디 텍스트 패키지를 적재할 거고요. 그리고 타이디 버스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해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 텍스트 전처리 작업을 위한 패키지를 한꺼번에 작업 공간에 적재하겠습니다. 그리고 ggplot 패키지도 타이디 버스 패키지를 통해서 적재해서 나중에 그래프 생성할 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스토랑의 리뷰 글로부터 단어를 추출하고 몇 가지 전처리 작업을 거친 후에 한 행에 하나의 단어씩 배치되는 타이디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행에 하나의 단어씩 밑으로 길게 배치되는 롱포맷 형식의 데이터셋을 생성을 합니다. 타이디 텍스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언네스트 토큰 함수를 이용해서 토큰화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네스트 토큰 함수 첫 번째 인수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웃풋 인수에는 토큰화 작업을 거친 후에 추출한 단어들이 저장될 열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우선 워드란 이름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인수에는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열 이름을 지정합니다. 현재 데이터셋에는 리뷰라는 열에
텍스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인풋 인수의 리뷰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토큰 인수에는 토큰으로 사용할 단위를 지정을 합니다. 기본값인 워드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수를 지정한 언네스 토큰 함수를 수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맨 끝에 워드란 열 이름이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하나씩 분할이 돼서 한 행에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데이터셋에서 이 단어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불용어들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타이틀 텍스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스타워즈라는 불용어 사전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합니다. 언네스트 토큰 함수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셋을 ntjoin 함수를 이용을 해서 불용어 사전과 결합을 합니다. ntjoin 함수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인수로 받아갖고 공통의 열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내용들을 삭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조금 전에 생성된 오른쪽에 보시는 이 데이터셋이 될 거고요. 그거를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 전달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이 스타워즈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워즈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불용어들을 공통의 열인 워드란 열을 바탕으로 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스타워즈에 포함되어 있는 불용어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생성한 데이터셋으로부터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된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불용어들이 제거가 된 그런 형태의 데이터셋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데이터셋은 우리가 분석에 당장 필요 없는 그런 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치 정보라든가 그리고 작성자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분석할 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열들만을 선택을 해서 좀 깔끔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열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id 열 일단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날짜 열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점 들어가 있는 rating 열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word 열을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table 형식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셋이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D, Date, Rating, Word 네 개의 열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한 행에 하나의 단어씩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제가 변수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트리버드브.review.words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변수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한 행에 하나의 단어씩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tidy text 형식의 데이터셋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렇게 토큰화 과정을 통해서 추출한 단어들을 감성 어휘 사전과 결합을 해서 각 리뷰별 감성 상태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성어휘 사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감성어휘 사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tidy text 패키지의 getSentiment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감성어휘 사전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렉시콘 인수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감성어휘 사전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빙 감성어휘 사전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빙 감성어휘 사전을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약 6,700개 정도의 감성 어휘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감성 어휘는 네거티브 또는 파지티브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86개의 감성 어휘에 대해서 긍정 또는 부정으로 값이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사전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 어휘 사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생성한 리뷰글 텍스트로부터 추출한 단어 집합들의 감성 상태를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 리뷰글의 감성
점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 하면요. 우리가 아까 생성했던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해서 그 데이터셋을 먼저 감성어의 사전과 결합을 합니다. 이너조인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너조인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공통의 열을 바탕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너조인 함수에 tripadvreview.os 데이터셋을 넘겨주고요. 그것을 우리가 getSentiment 함수를 통해서 가져온 빙 감성어의 사전과 결합을 합니다. 공통의 열은 word 열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아까 리뷰 텍스트로부터 생성한 단어 집합 가운데서 감성어의 사전에 등록된 단어들만이 추출이 돼서 새로운 데이터셋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 단어 옆에 센티멘트가 부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어별 긍정 또는 부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전처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각 리뷰별로 긍정 단어가 몇 개인지, 부정 단어가 몇 개인지를 세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리뷰별로 감성 상태별 개수를 세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id date rating 변수를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sentiment 10까지 그룹핑을 해서 각 리뷰별 감성 상태별 출현 빈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각 리뷰별로 네거티브가 몇 개고 파지티브가 몇 개인지를 볼수 있는 데이터셋이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리뷰 글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인 단어가 3개가 있다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리뷰 글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단어가 3개가 있고 그다음에 파지티브 단어가 1개가 있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각 리뷰 글별로 긍정 단어의 개수와 부정 단어의 개수를 집계하는 그러한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저 네거티브 파지티브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 네거티브 파지티브를 새로운 열로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스프레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드 함수에 열 이름으로 올라갈 값이 포함되어 있는 열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현재 sentiment 열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positive와 negative를 새로운 열의 이름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인수로 sentiment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sentiment에서 추출한 negative 또는 positive의 열에 들어갈 값이 들어가 있는 열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는 n에 있는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네거티브의 개수가 몇 개, 파지티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 fill 인수에는 값이 없는 경우에 채울 그러한 값을 지정을 합니다. 0을 지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리뷰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밖에 없기 때문에 파지티브의 채울 값을 지정을 해야지만 그 값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파지티브의 채울 값이 없을 때 자동으로 0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네거티브 열과 파지티브 열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리뷰별로 저두 개의 열들이 값을 갖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두 번째 리뷰 같은 경우에 센티먼트 열 아래에 네거티브, 파지티브 값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두 번째 리뷰 글에 네거티브와 파지티브가 새로운 열로 생성이 돼서
값이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네거티브의 개수와 파지티브의 개수를 비교를 해서 그 차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테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센티멘트란 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센티멘트 열은 파지티브의 개수에서 네거티브의 개수를 뺀 그러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언그룹을 해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센티멘트 열이 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각 리뷰글별로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를 뺀 그러한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뷰글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의 단어가 3개고 파지티브의 단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센티멘트 열에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리뷰글 같은 경우에는 파지티브의 개수가 4개고 네거티브의 개수가 1개이기 때문에 센티멘트 열에 3이란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센티멘트 열에 들어가 있는 요 숫자를 저는 감성 점수로 생각을 하고 각 리뷰글을 대표하는 그러한 감성 상태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ripAdvSent.review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된 결과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데이터셋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데이터셋을 서머리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요약 통계량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센티먼트의 요약 통계량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6점이고요. 그 다음 최대값이 7점인 그러한 감성 점수의 분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포를 평점과 비교를 해서 감성 점수와 평점 간에 어떤 유의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상자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고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조금 전에 생성한 그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에스테틱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X축에는 평점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평점을 팩터로 만들어서 배치를 할 거고요. 지금 상자도표를 만들 거기 때문에 평점을 범주용 변수로 만들어 갖고 X축에 1점부터 5점까지의 각 범주별로 저 감성 점수의 분포를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팅을 팩터로 지금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감성 점수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드는 센티멘트 열에 있는 값을 Y축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상자도표를 그릴 거기 때문에 지원 박스플롯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상자의 색깔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자의 경계선의 색깔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제 그래프의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요. 한번 실행을 해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네,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보시면은 X축에 평점이 들어가 있고 Y축에 감성 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평점이 증가할수록 감성 점수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조금 더 한번 예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X축에 1, 2, 3, 4로 들어가 있는 것을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5스타 뭐 이런 식으로
그 값을 한번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즉 x축을 팩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scale x discrete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1, 2, 3, 4를 제가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5스타 이런 식으로 좀 말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y 컨티뉴스 함수를 이용해서 y축의 값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4하고 4로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걸 이전 간격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볼수 있도록 축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y 컨티뉴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y축에 있는 값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스 인수에다가 시퀀스 함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이전 간격으로 찍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랩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 또 x축과 y축,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제목도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x축에는 rating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sentiment score가 들어갑니다. 센티미터 스코어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파지티브의 개수에서 네거티브의 개수를 뺀 거죠.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제목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플래닛 할리우드 레스토랑의 리뷰 글이기 때문에 리뷰 오브 플래닛 할리우드라고 한번 적어 봤고요. 그 다음에 서브 타이틀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리뷰 레이팅별로 센티미터 스코어를 분포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래프다 라고 서브타이틀에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캡션 인수에는 소스 정보를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랩스 함수를 통해서 X축과 Y축 그리고 그래프의 제목, 서브타이틀, 캡션까지 모두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의 제목하고 축의 글씨는 우리가 볼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엘리먼트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글씨에 대한 인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 인수에다가 볼드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굵은 글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타이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축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정을 해서 또 볼드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쁜 그래프가 만들어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훨씬 나은 그래프가 만들어졌죠. 근데 Y축의 글씨가 좀 길고 보기가 좀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자 도표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또 취향에 따라서는 뭐 저거를 옆으로 눕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X축과 Y축을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코드 플립 함수를 쓰게 되면은 쉽게 X축과 Y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X축과 Y축을 바꾼 그래프를 실행을 해보면은 네, 이런 식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뷰글이 감성 상태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단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리뷰글에서 출연 빈도가 큰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앞에 생성한 리뷰와 단어의 쌍으로 이루어진 타이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한 행에 하나의 단어씩 배치된 롱포맷 형식의 데이터셋입니다.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이 단어를 출발점으로 해서 감성 상태별, 단어별 출연 빈도를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성 상태를 알기 위해서 감성 어휘 사전과 결합을 합니다. 빙 감성어휘 사전을 호출을 해서 우리가 앞서 생성했던 한 행에 하나의 단어씩 배치된 타이드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셋과 결합을 합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단어 옆에 각 단어의 감성 상태가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감성 상태별, 단어별로 출연 빈도를 계산을 합니다.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센티멘트 변수와 워드 변수를 기준으로 집계를 하게 되면은 감성 상태별로 단어별로 집계된 출연 빈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감성 상태별로 단어별로 N이란 열에 출연 빈도가 집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제 631개의 행에 걸쳐 갖고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31개의 단어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출연 빈도가 5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단어들만을 대상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저 n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행의 개수를 제한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결과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할 텐데요. 그래프를 좀더 효과적으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정 단어의 경우에는 출연 횟수를 음수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nsign이라는 변수를 별도로 만들 거고요. 부정 단어의 경우에는 출연 빈도에 -s를 붙이고 긍정 단어의 경우는 출연 빈도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결과를 변수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트리버드브.sent.words라는 그러한 변수에다가 50번 이상 출연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21개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1개의 단어를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프린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가 모두 21개가 나와 있고요. 그 21개의 출연 빈도가 n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sign 변수에는 부정 단어일 경우는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각 단의 출연 빈도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막대도표 형태로 만들 거고요. 이 막대도표를 0을 중심으로 해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구별을 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ggplot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고요. 다음에 aesthetic을 지정을 합니다. x축에는 단어를 지정을 할 거고요. y축에는 부정 단어는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 n사인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가 부호를 이용을 해서 서로 구별되게 배치가 됩니다. 근데 단어는 출연 빈도에 따라서 순서를 재배열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오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n사인의 값에 따라서 크기 순으로 출력이 되도록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fill 인수를 이용을 해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색깔을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멘트를 팩터로 만들 거고요. 팩터로 물론 안 만들어도 되는데요. 팩터로 만드는 이유는 만약에 팩터로 만들지 않으면 배치되는 순서가 알파벳 순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가 파지티브보다 앞에 나타나게 되죠. 저는 파지티브를 먼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를 그 다음에 나오도록 순서를 조정하기 위해서 센티멘트 변수를 팩터로 만들고 레벨즈 인수에다가 그 순서를 지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에스테틱을 다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geom bar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막대도표를 표현을 합니다. 현재 들어있는 n에 들어있는 n사인에 들어있는 값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stat 인수에다가 identity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막대의 경계선의 색깔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막대의 두께도 적당한 크기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행을 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ggplot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geomba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막대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그래프처럼 보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이 범례가 오른쪽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영역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일단 수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범례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sim 함수를 이용을 해서 레전드 포지션을 맨 밑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바텀을 지정하게 되면은 레전드 포지션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범례의 제목도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전드 점 타이틀 인수에다가 엘리먼트 블랭크 함수를 지정을 해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일단 범례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범례가 밑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범례의 제목도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랩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제목하고, 그 다음에 축의 제목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축의 제목을 지정하면요. X축에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Y축은 현재 출현 빈도기 때문에 카운트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래프의 제목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의 제목은 Review of Planet Hollywood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브타이틀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브타이틀에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가장 출현 빈도가 큰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캡션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캡션에는 출처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제목과 축의 제목을 지정했기 때문에 cmin수에다가 그래프의 제목과 출처의 제목의 글씨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플롯.title인수에다가 element text 함수를 이용해서 face를 볼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의 텍스트도 똑같이 볼드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한번 사이즈 인수에다가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예, 아까보다 조금 더 나은 형태의 그래프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칠해져 있는 색깔은 ggplot에 의해서 임의로 지금 설정된 색깔입니다. 그래서 파지티브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네거티브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색깔을 제가 한번 그 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파지티브를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하고, 네거티브를 빨간색 계열로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정하는 함수는 우리가 스케일 필 매뉴얼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케일 필 매뉴얼 함수를 이용해서 색깔을 강제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일 필 매뉴얼 함수에 values 인수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색깔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positive는 파란색 계통의 색깔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negative는 빨간색 계통의 색깔로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추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축에 단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단어의 길이 때문에 단어들이 모두 이렇게 겹쳐서 보입니다. 그래서 X축에다 이렇게 단어를 배치하는 것은 왠지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을 한번 바꿔볼게요. 코드 플립 함수를 이용하면 X축과 Y축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은, 네, 아까보다 훨씬 더 멋진 그래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긍정 단어가 파란색으로 오른쪽에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 단어가 빨간색으로 왼쪽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 단어가 0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고 부정 단어가 0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이유는 아까 nsin이라는 변수에다가 부정 단어의 경우 마이너스를 집어넣도록 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막대도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좀 작업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이 막대의 끝에다가 실제로 출연 빈도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출연 빈도가 막대의 끝에 표시가 되도록 추가적으로 ggplot 함수의 변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끝에 숫자를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geomTex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geomText라는 함수에다가 aesthetic의 label 인수에 출연 빈도를 지정하게 되면은 그 출연 빈도가 원하는 위치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geomTex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찍어보겠습니다. aesthetic의 label 인수에다가 출연 빈도를 나타낸 n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저 출연 빈도가 막대의 끝에 찍히게 됩니다. 찍히게 되는 텍스트의 크기는 사이즈 인수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3 정도의 크기로 할 거고요. 색깔은 블랙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hjust 인수를 이용을 해서 찍히는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hjust 인수는 0이면은 오른쪽에 찍히고 1이면은 왼쪽에 찍힙니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저 기준선에 바짝 붙어 있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약간씩 띄워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엔사인이 0보다 작으면은 다시 말해서 네거티브 단어일 경우에는 hjust 인수를 1.1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지티브 단어일 경우는 마이너스 0.1로 지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just 인수가 1일 경우는 왼쪽에 찍히고 0일 경우는 오른쪽에 찍히기 때문에 1.1이라는 것은 그 왼쪽보다 살짝 더 왼쪽을 의미하고요. 마이너스 0.1을 얘기하는 것은 오른쪽보다 살짝 더 오른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현 빈도가 찍힐 때이 기준선에 바짝 붙는 게 아니라 긍정 단어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약간 떨어져 찍히고 부정 단어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또 약간 떨어져 찍히는 이제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hjust 인수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에는 축이 바뀌어 갖고 원래 y축에 있는 게 x축으로 와 있죠. 근데 이 y축 같은 경우는 원래 지정했던 y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도로 제가 스케일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값으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함수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y축에 찍히는 게 n sin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입니다. 이거는 부정 단어일 경우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부정 단어의 빈도가 많아 갖고 굉장히 큰 숫자가 찍힐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축의 값이 마이너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이렇게 찍히게 되죠.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빈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찍히면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y축을 스케일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일 함수를 이용해서 추가로 우리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스케일 y 컨티뉴스 함수를 이용해서 y축에 찍히는 값을 breaks 인수하고 labels 인수에다가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브렉스 인수에다가 프리티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프리티라는 함수는 스케일즈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스케일즈 패키지를 메모리에 추가로 적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축에 찍힐 값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저 프리티 함수는 그 축에 있는 값을 5의 배수, 뭐 10의 배수, 2의 배수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자동으로 만들어 갖고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breaks 인수를 프리티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label 인수에다가 찍힐 값을 지정을 하는데요. n사인을 그대로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가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absolute 함수를 이용해서 절대값으로 찍힐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함수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y축에 대한 축지 정도 마치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래프를 완성을 한것 같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만들어졌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대도표의 오른쪽과 왼쪽에 출현 빈도가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scale y continuous 함수의 프리트 함수를 사용으로 인해서 50 단위로 적당한 크기로 지금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수에 해당되는 count도 마이너스가 안 찍히고 플러스 형태로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리뷰 글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 단어에서는 friendly, nice 같은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부정 단어에서는 expensive, hard, bad 이런 단어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리뷰 데이터셋에는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도 가능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레스토랑의 리뷰 평점과 리뷰 횟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각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집계해서 보여줄 시계열 구간 단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월 단위로 리뷰 데이터를 집계해서 각 구간별로 리뷰 평점의 평균과 리뷰 횟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단위로 집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함수가 follow date라는 함수입니다. 이 follow date라는 함수는 lubridate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ubridate 패키지를 작업공간에 적재를 하고요. follow dat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월 단위로 시간 단위를 집계를 합니다. 첫 번째 인수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시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열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닛 인수에다가 집계할 시간 단위를 지정을 합니다. month를 지정을 하게 되면 월 단위로 집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간 단위로, 월 단위로 집계된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셋의 YM이라는 열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값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모두 해당 월에 1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low 데이터 함수는 저 X 인수에 주어진 일자 정보를 유닛 인수에 지정된 구간으로 변환하는데 모두 날짜를 내려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수로 지어진 일자를 해당 월의 1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변환된 월 단위의 일자를 기준으로 월별 평점 평균과 리뷰 개수를 계산하고 데이터셋에 별도의 열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tribod.egg라고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성한 저 YM이 월 단위로 집계된 단위이기 때문에 저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ummarize 함수를 이용을 해서 평점의 평균과 리뷰 횟수를 계산을 하고 별도의 열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별점의 평균은 계산해서 레이팅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리뷰 횟수는 n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n 함수에 의해서 월 단위로 집계된 행의 개수를 추출을 하게 되면은 월 단위의 리뷰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ummarize 함수를 이용해서 rating 변수하고 n 변수를 생성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언그룹에서 코딩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월 단위로 평점의 평균하고 리뷰 횟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별로 집계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리뷰 평점의 추이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선도표를 이용을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에스테틱으로는 X축에다가 시간을 지정을 하고요. 월 단위로 집계된 시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YM 변수를 지정하고 Y축에는 평점의 추이를 볼 거기 때문에 월 단위로 집계된 평점 평균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옴 라인 함수를 이용해서 선도표로 추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선의 색깔을 지정할게요. 선의 두께는 사이즈 인쇄에다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옴 스무스 함수를 이용해서 적합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적합선의 색깔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선도표와 적합선이 보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평점이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평점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이 상태로도 우리가 훌륭한 그래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그래프를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X축이 날짜로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날짜로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스케일 X 또는 스케일 Y 데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날짜를 표현하는 방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X 데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날짜를 한번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트 레이블스 인수하고 데이트 브레이크스 인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 레이블스 인수에는 날짜를 찍을 방법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날짜 포맷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포맷대로 날짜가 출력이 됩니다. %y 이렇게 주게 되면은 네 자리로 표현된 연도로 찍히게 되고요. 그다음에 date breaks 인수에는 날짜를 찍을 간격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예를 들면 2 years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2년간의 간격으로 X축의 날짜가 찍히게 됩니다. 다음 Y축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scale y continuous 함수를 이용해서 Y축의 1점부터 5점까지 평점이 들어가 있는 거를 레이블을 붙여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대신에 1스타부터 5스타까지 찍는 것으로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랩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또 그래프의 제목, 축의 제목도 한번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X축은 날짜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이름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Y에다가 저게 뭔지를 좀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레이팅이라고 Y에다가 축의 레이블을 주고요. 타이틀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은
리뷰 오브 플래닛 할리우드라고 작성을 하고요. 서브 타이틀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캡션에는 데이터의 출처를 적겠습니다. 랩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의 제목과 축의 레이블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theme 함수를 이용을 해서 글자 폰트에 대해서도 조금 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플랫.title 인수에다가 엘리먼트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face를 볼드로 지정을 해서 그래프의 제목이 좀 두꺼운 글씨로 나타나도록 해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글자체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텍스트의 엘리먼트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패밀리 인수에다가 글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폰트를 산스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글씨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코드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코드를 실행을 해서 그래프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앞서보다 좀 개선된 형태의 그래프가 출력이 됐습니다. X축을 보시면은 2년 간격으로 연도가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Y축에도 1, 2, 3, 4, 5 평점이 우리가 지정한 레이블로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리뷰 개수의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작성했던 코드를 재활용을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리뷰 개수의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X축은 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지정을 하면 되고요. Y축은 리뷰 개수이기 때문에 N열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Y축은 평점이 아니기 때문에 Scale Y Continuous 함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Y축의 레이블은 Number of Reviews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타이틀도 그에 맞춰 갖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리뷰 개수의 추이를 선도표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평점에서와 마찬가지로 리뷰의 개수가 증가를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ripAdvisor 웹사이트로부터 추출한 레스토랑 리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